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삼성 김주찬입니다. 수원삼성 장석환입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네요. 잘생겼네요. 할때 영상을 좀 써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 것보다 좀 잘 나와가지고 센터백 왼쪽 센터백. 와, 장석환. 와, 미쳤다. 아, 옆에 본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봐. 접하셨는데. 여기 진짜 이게 말이 돼? 그럼 저는 맞아, 소름 돋았어. 최전방. 네, 최전방. 가운데. 오케이. 아, 왜 웃어? 왜 웃어? 이제. 네. 조우기 형 포드 잘해. 어울린다. 공격형 미드필더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3회 가운데. 네, 3회 가운데. 여기 가운데. 오, 한 호강 선수 나왔습니다. 오케이, 듬직하다. 아니 형, 호강이 형 볼 줄 있어. 어, 그치 진짜. 골키퍼. 예, 네, 골키퍼로 김주찬 나왔어. 나 진짜 잘하긴 해. 아, 이규동이 나왔네요. 아, 야. 아, 나름 딱, 나름 괜찮아요. 근데 딱 이거잖아. 딱 맞고 나서 오른쪽 윙포워드. 아니야. 느낌 안 좋아. 예. 오! 조윤상 선수 나오셨습니다. 조윤상 선수 나오셨습니다. 완벽하다. 예. 완벽해. 누가 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공격한 적이 있다. 오른쪽 센터백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와우, 이종석 선수. 네, 아유. 저는 이번에 골키퍼. 골키퍼. 골키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아, 근데 포지션 바꿔도 되나요? 아니, 아니, 아직 안 봤는데. 아, 왼쪽 사이드백 보겠습니다. 왼쪽 사이드백. 네. 우리 뭐였지? 영상이? 다시 다시. 페이셜 뮬리시. 아, 아파서 그랬어. 아, 골키퍼 다 막는데 진짜. 아, 든든하네. 좀 저는 상대팀이 이제 절대 오른쪽으로 공격 못합니다. 왼쪽 센터백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제발. 어, 저 장호익. 장호익. 이쪽 미드필더. 오! 제가 떴습니다. 오, 괜찮네. 잘 떴네. 왼쪽 사이드백. 네. 아, 뭔가 기정 지금 나올 것 같아. 아니, 내 옆에 기정 아니야.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이시영. 이시영, 이시영, 희영이 형. 왜 이렇게 잘하냐? 안돼 시영이 형, 미안해요. 이렇게 영입 안 되나요? 센터포드. 아, 진짜 개그로 가지 말자. 나 진짜 진지하게 하고 싶어. 와, 고경이 형. 괜찮다, 괜찮다. 제로토 좋습니다. 무게감 있으시잖아요, 확실히. 반대쪽 백. 마일라노. 와우. 지민영 선배인데 지민영 수비 잘해. 이제 골키퍼.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골키퍼일 것 같아. 진짜 정모 형.
현이 형 나왔습니다. 아 근데 현이 형 골키퍼 괜찮아. 확실히 키가 있으시잖아 일단. 지금 이렇게 공격 아니야? 공격? 아 공격형이. 왼쪽 공격형? 와. 저 원진이 형. 후속도 원진. 규동이가 무게감 진짜 크긴 하다. 이제 왼쪽 윙포드. 와우. 소니 나왔습니다. 소니 손석용. 약간 석용이 형이랑 호흡이 잘 맞거든. 수비형 리드피더. 수비형. 소리가 좋네. 오. 김지호. 김지호. 아, 아니 좋아 지호 형. 오른쪽 수비형 미드필더. 오! 김상준 나왔습니다. 그 위에 미드필더 한 자리. 오! 동규 형. 예, 네, 동규 형. 어우 든든해, 너무 든든. 오른쪽 백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백. 왼쪽 백? 왼쪽 백? 오! 강현욱 나왔습니다. 이야 든든하다. 오른쪽 윙포워드. 왠지 그거 기재형이다. 왠지 기재형이야. 아유 피터. 피터 마리노스. 네. 뭐야? 마크릴로스. 마크릴로스. 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른쪽 센터백 됐어. 필 왔어. 오 이재영. 이렇게 해. 이렇게 됐습니다. 누굴까? 아 승수. 네 승수. 어디라고? 왼쪽. 잘 한 명이요? 한 명만 이렇게? 네. 맞기완. 이렇게 이런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하나 볼까? 아, 좀 말랐어. 와우 캡틴 경무 형 나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진짜. 하울리뉴 나왔습니다. 오 서준이 형 나왔네요. 일단 저희 팀 보시면은 여기 형무 형도 계시고 저는 뭐 그닥 하는 거 없지만 저도 있고 윤성이 형도 있고 호강이 형도 계신데 호강이 형 얼마 전까지 이제 캡틴의 역할로 경기를 나서셨고 네 선수가 그래도 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또 장석환이 있습니다. 팀 장석환에 장석환이 여기서 센터백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키를 가지고 있는 현이 형도 이렇게 골문을 든든히 지키고 계셔서 제가 한번 보셔서 제 팀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팀 밸런스적으로만 봐도 아주 잘 맞고 여기 한 명 빼고는 뒤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후반전에도 이제 들어가서 충분히 골을 넣어줄 수 있고 수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골을 절대 안 먹을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을 투표해 주신다면은 무조건 네,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희가 이깁니다. 아니요. 저희가 진짜 무조건 이깁니다. 일단 장석환이 있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 절대 뚫을 수 없고 저희 전통 골키퍼 박진희 저희 전통 공격수 물리지 저희 팀 꼭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팀 꼭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 김수찬 꼭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 장석환이 없는데 장석환 없는 장석환 팀 꼭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주찬 있는 김주찬 팀 꼭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 김주찬과 팀 장석환 중에 어떤 팀이 이길 것 같은지 투표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